우리 생활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시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쓰레기, 자동차의 매연, 그리고 지나친 농약의 사용 등이 늘어나서 환경은 점점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대기 오염, 그리고 수질 오염, 토양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오염이 과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우선 대기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동물과 사람의 호흡기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매연은 생물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기온을 점점 높아지게 해서 지구 온난화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수질 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에서 심각한 것은 녹조현상입니다. 녹조현상이란 강, 호수에서 남조류가 과도하게 늘어나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조현상이 생기면 강으로 들어오는 빛과 공기가 차단이 되어서 강이 오염되고 강에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기도 합니다. 또 기름을 싣고 가는 배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바다가 오염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오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오염은 농약의 사용과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토양이 오염되게 되면 땅이 기름지지 못하고 메마르면서 식물이나 농작물이 땅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땅 속에서 쓰레기가 썩으면서 주변에 심한 악취가 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